제가 미국 시애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 30년 전에 할 때였는데, 김경준 씨가 한 30년 당뇨병을 가지고 고생을 하시다가 왔습니다. 미국에서 그 유명하다고 하는 이 병원, 저 병원을 다 다녀도 한결같이 당뇨병은 불치병입니다. 인슐린을 먹으면서 그냥 잘 조절을 해야 그나마 합병증이 늦게 나타나고, 그리고 아무리 잘 조절을 해도 언젠가는 합병증이 나타납니다. 이런 소리만 들었는데, 아, 그 말대로 진짜 혈당이 300, 400막 올라가면서 이제는 벌써 발가락도 쩌리쩌리해지고 눈도 안개 낀 것처럼 잘안 보이고, 아,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.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. 그리고 힘이 하나도 없고 만사가 귀찮고 그러면 짜증만 듭니다. 그런데 이 부인이 어디서 이 당뇨를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백퇴된 프로그램이 시애틀에서 있댄다. 이 소리를 듣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. 그거 가는 것도 귀찮습니다. 당뇨가 걸리면은. 아니, 그 유명한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데 병원도 아닌 데서 이게 어떻게 낫겠느냐. 나안 가. 귀찮아서 안 가. 그런데 이 부인이 거의 강제로 막 끌고 왔어요. 강제로 끌려온 사람 여기 첫날 딱 얼굴 보면 표시가 납니다.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고 끌려온 사람은 얼굴에 씌어 있어요. 아주 그냥 마지못해 앉아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첫날 저녁에 난리가 났어요. 여기서 저녁은 백퇴에덴에서는 조금 나오잖아요. 이 사람이 이걸 딱 보더니 이건 밥 먹고 저녁에 간식거리도 안 되는데 이걸 먹고 어떻게 잠을 자느냐. 더 먹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저녁에 먹고 별로 할 일이 없이 그냥 자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혈당이 400씩 나온 거다. 좀 한번 참고 해보자. 그랬더니 이분이 남자 체면이 있으니까 또 먹는다고는 하지 못하고 두 눈에서 눈물이 쭈르르 흘러나오는 거예요. 얼마나 참 안돼 보였든지. 그러고서는 이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저히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냉장고 좀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하고 자다 말고 일어나서, 이게 남의 집이죠. 그래, 자기 집이 아니고. 그것도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. 냉장고를 딱 열다 들켜버렸네. 아주 남자 이 체면을 아주 구길 대로 구기고 결국 못 먹고 잤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날도 막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.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 프로그램대로 그냥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도 복이 되듯이 여기 혹시 끌려와서 억지로 할지라도 끝까지만 한번 복이 있습니다. 한 3일째 지났더니 아, 드디어 혈당이 400씩 올라가던 것이 한 130, 그다음 120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. 인슐린을 끊고서도 몸이 가벼워지는 겁니다. 인슐린을 먹으면서는 혈당이 조절이 된 날지라도 어느 날엔간 틀림없이 합병증이 밀려오는데, 인슐린을 끊고 내 스스로 조절 능력이 회복이 돼서 혈당이 조절이 되면 이미 진행이 되던 합병증까지 치료가 돼요. 수없이 많은 임상 사례들을 이 백퇴에덴에서 봤습니다. 아, 이분이 한 4일, 5일 지나니까 혈당이, 공복 혈당이 막100 이하로 떨어져 가면서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, 피곤함이 다 사라졌어요. 일어나가지고 손놀이도 하고 막 너무너무 이 프로그램을 즐기는 거예요. 그러면서, 이야, 정말 이 당뇨병은 불치병인 줄 알았더니 이제 내가 살 길을 찾았다. 이제 요대로만 하면은 내가 살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다. 그러면서 마지막 날그 어느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마쳤는데 보는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.